안녕하세요. 오늘은 얼굴 그리기 2탄으로 김수연님을 그리면서 알려드릴게요.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해 이 연습용 얼굴 위에 그릴 거예요. 과연 이 평범한 얼굴이 김수연님처럼 변할 수 있을까요? 자, 시작할게요. 얼굴의 반쯤에 눈이 있다고 했죠. 그 위에 눈썹이 있고 눈썹으로부터 턱까지의 반 내려오면 거기에 코가 있어요. 다시 눈썹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헤어라인이 시작되는 거예요.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눈, 코, 입 비율을 보면은 일단 눈은 아까 그 가운데 표시했었던 위치에서 다섯 등분을 합니다. 그리고 코는 수윤님이 코가 더 짧으시네요. 인형 얼굴보다 조금 더 위쪽에 콧볼과 코끝을 표시해놓고 눈은 수연님이 좀 더 가까운 편이세요. 밑에 콧볼과 비교해보면은 코는 지금 환하게 웃고 있어서 옆으로 좀 넓어져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콧구멍이랑 콧볼 위치랑 표시해주시고 입으로 보시면은 입은 인형보다 좀 더 위쪽에 있어요. 웃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얼굴이 작으시다는 거겠죠? 윗입술부터 살살 칠해주시고 웃고 있는 입의 넓이를 한번 체크해주시고 옆으로 보이는 입 틈? 동굴이라 그러죠. 여기를 새까맣게 칠해주세요. 그리고 하얀 치아는 냅두고 그 밑에 살짝 보이는 틈도 진하게 칠해주시고 아랫입술의 가운데 부분, 도톰한 부분 밑에 생긴 그림자를 칠해줄게요. 이 정도만 하고 다시 눈으로 가서 아까 표시해둔 웃고 있는 반달 눈을 그려줍니다. 웃고 있어서 흰자까지 다 새까매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까맣게 칠할게요. 그리고 가운데 눈동자 부분을 한 번 더 칠해줘서 이렇게 웃는 눈을 만들어줍니다. 눈썹은 굉장히 두툼하고 진하시죠? 그래서 과감하게 두툼하게 빗금 쳐서 새까맣게 칠해주세요. 그리고 바로 콧대 음영을 넣어주시면서 눈두덩이 살이 좀 많으신 편이라 그 부분도 살짝 눈 뒤쪽을 칠해줘서 두툼한 눈두덩이 특징을 살려줄게요. 이 정도 하고 코를 그리시는데 코는 아까 표시해둔 데에 붙어있는 그림자들을 찾아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. 코 그릴 때 어떤 모양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옆에 어떤 그림자가 어떤 방향으로 돼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그림자를 찾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어느 방향의 얼굴에 코든 어색하지 않게 잘 그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정도 해놓고 이제 귀 부분을 보면은 귀는 눈이랑 비슷한 위치에 있죠. 그래서 이렇게 귀 크기를 대강 봐놓고 귀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수연님은 귀가 살짝 앞으로 좀 더 잘 보이는 편이세요. 그래서 좀 더 동안이어 보이고 소년 같은 이미지가 강하시죠? 그리고 이 정도 그려놓고 헤어를 들어갈게요. 이마 헤어라인은 눈썹부터 코까지의 길이만큼 이마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은 딱 헤어라인입니다. 자, 이마 모양을 살피시면서 쭉 칠해주시고 머리 볼륨을 좀 더 줄 건데요. 머리카락 그릴 때 이쁘게 멋있게 그리는 방법은 볼륨을 잘 주는 거예요.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. 연예인분들 헤어스타일링 하시는 거 보면은 머리를 업스타일로 까고 있으셔도 머리 안쪽으로 살짝 머리카락을 넣어주면서 얼굴은 좀 더 작게 만들어주고 바깥쪽 볼륨은 풍성하게 해서 머리 숱이 많아 보이고 얼굴이 작아 보이게 동안처럼 보이는 헤어스타일로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우리도 그림 그릴 때 좀 잘생기고 예쁘게 그리려면은 이런 팁들을 가져와서 적용하면은 좀 더 예쁘고 멋있는 그림이 되겠죠? 그래서 이제 바깥쪽 볼륨을 곡선으로 잘 살려주시고 안쪽은 빗금을 쳐서 채워줄게요. 요 정도 하고 지금 턱이 비어있으니까 턱을 다시 그리러 갑시다. 턱 부분은 얼굴에 생긴 음영까지 같이 찾아주면서 표정을 좀 더 살려줄게요. 이제 애교살이 특징이시죠, 수연님은. 그 애교살 밑에를 살살 칠해줘서 두툼한 애교살을 만들어줍니다. 계속 얼굴에서 그릴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살피시고 그림자 같은 경우도 더 첨가해주시면 좀 더 입체감 있고 생동감 있는 얼굴이 돼요. 밑에 목이랑 옷까지 그려주시고 귀 부분에 그림자도 찾아줄게요. 자, 귀
귀가 되게 어렵게 생겼지만 귀의 원래 모양은 잊으시고 그냥 내가 봤을 때 보이는 만큼의 그림자를 찾아준다 생각하시고 그리시면은 더 닮게 잘 어색하지 않게 그릴 수 있어요.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보니까 눈이 좀 많이 몰렸죠. 그래서 전동 지우개로 지워주고 살짝 얇게 조절을 해주고 뒤쪽을 좀 더 길게 연장을 해줄게요. 눈이 길어졌으니까 눈썹 부분도 살짝 뒤쪽을 길게 연장해줄게요. 그리고 나서 빛이 한 방향에서 온다 생각하시고 얼굴에 입체감을 좀 더 넣어줄게요.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 빛이 온다 생각하고 살짝 빛받는 부분은 남겨두고 옆쪽을 살살 빗금쳐서 눌러줄게요. 얼굴만 시커멓으면 안 되니까 목 부분도 같이 칠해줍니다.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아까 칠했던 입 부분이 살짝 약해 보이죠? 그래서 한 번 더 리터치를 해줍니다. 좀 더 진하게 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진하게 해주면 그림이 점점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머리 부분도 가장 진한 부분이니까 한 번씩 더 칠해주시고요.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색한 부분 있으면은 다시 수정을 해주고 계속 조금씩 만지면서 더 비슷하게 좀 더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. 자, 이제야 벗겨뒀던 머리를 채워드리네요. 아까 말했던 헤어라인보다 살짝 안쪽으로 그림자라든지 머리카락을 앞으로 냈다든지 했으니까 그런 거 잘 계속 살피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계속 관찰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림에 계속 담아내려고 노력하시면 점점 더 얼굴 보고 그릴 수 있는 요령이 생길 거예요. 그럼 자, 이 정도 했으면은 조금 닮아졌죠? 더 정밀하게 차분히 오랜 시간 그리면 더 닮게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닮은 사람 한번 그려본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좀 더 가볍고 재밌게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인형이 이렇게 변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.